제가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뽕에 여러분들 취해 봅시다. 물론 한겨레 기사에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일본 누리꾼이 여러분들 순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저도 좀 뭔가 했더니 전부 영국의 보리스 총리나 오른쪽에 조 바이든 어떤 미국 대통령, 그리고 뒤에 마크롱 대통령과 뒤에 또 보이는 수상끼리 악수하는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보시면 활짝 웃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활짝 웃는데, 이거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G7의 의장국이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존슨 영국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방역의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제 내용을 확인하고 방역의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하니까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야 방역하면 우리나라다. 그 다음에 보리스 총리도 우리나라다. 스가는 어째쓸까?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4개국 대륙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초청을 받았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하셨는데, 야, 저는 ILO 기조연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여태까지 몇명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면요. 모든 게 최초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국제적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느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국격이 높아졌죠. 특히 우리나라 교포분들은 이제 어느 만약에 미국 교포분들 동남아시아를 놀러 가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비교하면요. 대부분 택시 드라이버들이 뒤에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Korea. 그럼 뭐이 정도인데 뭐그 사람들이 뭐 Japanese? 막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멋쟁이고 돈 있어 보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다 일본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키 작고 못생기면 일본 사람들, 이쁘고 멋쟁이는 한국 사람들. 이게 바뀌었어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냥 좀 부티나고 괜찮으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쁘고 멋쟁이면 코리아. 키 작고 못생기면 쪽발이, 족발이, 이렇게 됐더라고. 아니,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진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특히 해외 교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많이 이해하실 건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 그리고 ILO 여러분들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는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국민들이 노동적 탄압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런 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을 국제노동기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권고를 하고 그런 조직인데 이런 국제기구인데 대한민국이 그만큼 노동정책이나 우리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들 수는 있겠죠. 마음에 안들 수는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에 더욱더 힘쓰는 노동에서도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쟤네들은 그냥 개돼지 취급하면서 이명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었던 심상정. 뭐, 그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죠.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 900만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심상정이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님 살아 계실 때는 200만 원도 못 받는 9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사실 새삼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인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줄으라고 했고 여기저기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하도 언론이 까고 까고 까서 그랬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고 합리적인 그리고 어떤 그 임금대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1만 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공약까지 했고 뭐 이런 어떤 노동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많이 높이 평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국뽕이 뭐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국빈 방문이에요. 저도 이거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G7도 대단했지만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을 방문했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옆에 따라갔는데 윤건영 의원도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들이 스페인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129년 만에 첫 방문한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래요.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를 한 번도 안 간 거야. 거의 그 우리나라가 그 오스트리아와 첫 수교를 맺은 것은 1892년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그 서구 열강의 힘에 의해서 그 뭐 불평등 뭐 수호 통상 조약 뭐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그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맺었지만 오늘날 거의 이제는 그 130년 수교한 지 130년이 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어떤 국가고 G7에 초청받는 이런 당당한 나라가 돼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래요. 오스트리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물론 지금은 뭐 인구 900만밖에 안 돼요. 인구 900만밖에 안 되는 뭐 유럽의 어떤 그 영세 중립국이에요. 근데 철강과 기계공업 뭐 엄청난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래요. 깜짝 놀랐죠. 오스트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잔인하게 독일에게 당한 건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렇죠? 좀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고요. 오스트리아는 호주입니다. 예, 누가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지 막 독일도 음악이 유명하지만 오스트리아도 엄청난 그 음악이나 예술, 문화 되게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죠? 노벨상 수상자도 17명이나 배출한 그리고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외로 처음 방문해서 물론 환대를 해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예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스트리아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리와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뭐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들을 자꾸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분권형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의원 내각제 나쁘지 않다. 분권형 대통령 뭐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내치를 맡는 나쁘지 않다. 단 대한민국 그렇게 달라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없어진 이후에 의원 내각제든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국민의힘이라는 저 친일 반부역자 새끼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한 대접을 받았냐. 그로세 갈레리아라는 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궁. 이 대통령 궁은요. 1961년에 이후 단 한 번도 개방을 안 했어요. 엄청난 거죠. 1961년 이후에 그 어떤 나라의 정상이 와도 이 궁을 개방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역사상 딱 두 번 개방을 했대요. 한 번은 1961년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예방했을 때 이 궁에서 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왔을 때 정상회담을 가진 후 196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궁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이 궁을 개방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겠어요. 어?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한국을 방역 챔피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찬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미하엘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와 인권 보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인권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외국에서 박근혜가 나갈 때 우리나라 언론만 형광등 몇백 개가 뭐 아우라가 비춘다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의 국가에서는 이미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조중동은 아무리 무식해서 그렇지 타임즈에 스트롱맨 도우터라고 나오니까 강한 리더십의 어떤 그 뭐 그 뭐 대통령이다 독재자의 딸이거든요. 그렇죠? 스트롱맨 도우터를 뭐라고 걔네들 했다? 강한 뭐 의지의 뭐 박정희의 딸 뭐 이렇게 했나? 이거 정확히 하면 독재자의 딸이거든요. 어? 외국의 언론이나 그 얼마나 박근혜가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지혜비는 18년간 유신 독재 먹고 그 딸 뭘 배웠을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딱 가니까 그것도 비엔나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정상이나 다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과거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권 변호사로서 참 딱 치켜 세우고 어? 진짜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의 첫 방문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최적의 파트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면 뭐 구걸하다시피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언론에게 무슨 MOU 늘 이명박이는 나갔다 오면 MOU 존냐 체결해요. 무슨 국격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MOU 폐광을 뭐 1달러짜리 폐광을 1주 주고 사오고 그놈의 MOU는 엄청나게 체결하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래놓고 뭐 좀 해달라고 뭐 구걸 졸라게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 등에서 44조 원을 현지 투자한 것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니까 기업들이 따라가잖아.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삼성과 LG 비판을 많이 하지만요 삼성과 LG는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죠. 삼성의 경영진과 LG의 재벌 대기업들의 경영구조가 잘못된 거죠. 이런 기업들은요 얼마든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회사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삼성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냐? 저는 그거엔 좀 반대예요. 어렵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는요.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들이 어떤 경영을 해야 될 자리에 3대가 세습하면서 그 낡은 세습 구조에 의해서 온갖 부정부패와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본인들의 사익을 취하는 게 잘못이지 기업은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그 오스트리아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높은 기초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와 수소법 제정 등 수소경제를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뭐 테슬라가 앞서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수소차는 선도국가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과학이 뛰어난 오스트리아와 어떤 여러가지 협약을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오스트리아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런 오스트리아에서 엄청난
환대가 있었다. 1961년 이후에 왕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방을 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어떻냐. 스페인들은 여러분들 먼저 그 여러 가지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 상하원 합동연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합동연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 왕국 전도를 관람하러 갔는데 해당 오래된 지도, 그러니까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해 있다는 것을 스페인에서 확인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스페인에서도 독도가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스페인에서도 확인했다.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인들이랑 스페인 경제인들이랑 만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기업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느라고 10시 반이 겨우 넘어서 끝났대요.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 회장 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계속 막 그 스페인어 서반어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그냥 계속 막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막다가 그게 시간이 넘어가고 10시 반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작년에 언론의 보도를 안 해서 그러죠. 스페인 펠리스페 6세 스페인 국왕은 2019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작년 2019년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 들 때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죠? 10월 달에 왔었어요. 우리가 조국 수호에 들 때 사실 스페인 국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스페인 국왕이 왔던 것도 몰라. 2019년 10월은 조국 수호에 바빴기 때문에 나도 몰라. 몰랐어. 그랬는데 보니까 2019년 10월에 대한민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의 한 20개월 만에 다시 재회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은 건 스페인이었어요. 엄청난 사망자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스페인이 유독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이번에 우리나라를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더욱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면서 뭐가 가장 스페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를 했냐면 방역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작년에 아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1%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벌써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스페인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왜 이렇게 환대를 하냐. 현재 일본 닛산 있죠. 닛산이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닛산이라는 그 쪽발이 있잖아. 닛산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장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공장을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경제가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하고 있고 공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3,000명이라는 실업자가 나오는데 스페인 국왕이 스페인 그 이른 와중에 이 스페인에서 닛산 공장을 폐쇄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때 스페인 정부가 해당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닛산이 갖고 있던 공장을 폐쇄하니까 그 공장을 그러면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니까 배터리 하면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스페인 순방 사절단에 포함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면 LG 삼성 어때요? 돈 있는 기업이잖아. 저 공장 폐쇄해 갖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3,000명이 엄청난 실업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절단에 LG가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보니까 당연히 계속 LG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일본은 저리 갔을까?
스가한테는 저리 가지 새끼야, 스가라고 하고, 우리나라에게는 닛산은 갔으니까 LG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멋진 게 마드리드 왕궁 행사장에는 국가 원수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총탄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스페인 국악대에 애국가 연주가 있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과거 여러분들, 스페인은 해양 대국이죠. 스페인은 진짜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영국 프랑스 못지않은 엄청난 19세기에는 제국의 열강이었죠. 근데 그런 해양 대국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참히 사실상 엄청 하루에 막 4,000명씩 죽어나갔었어요. 스페인 깜짝 놀랬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 지도자가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 성장 마이너스 하면 그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죠.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가뭄의 소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방역 잘하고 IT 강국에, 보건 강국에, 의료 강국에, 몰랐던 대한민국의 재발견,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엄청난 1인당 GNP와 함께 국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기업의 회장들을 몰고 세계적 1, 2위 기업들을 전자 선도국가 반도체나 데리고 스페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스페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세주가 아니겠어요? 방역 협조해 주겠다.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스페인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막 그 확진자 막 늘어나고 그럴 때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못 가게 하고 그러고 그랬잖아. 근데 스페인에서 반대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과 막 유행될 때 스페인에서 우리나라가 거기 우리나라 국내에 우리 자국민들 비행기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페인에게 긴급 신속 진단 키트를 보냈었대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부터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속 진단 키트를 보내고 스페인은 우리나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교민들을 비행기로 빨리빨리 보내주고 했었대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래도 급한 나라들에게는 진단 키트 보내고 정말 인권적 차원으로 많은 어떤 베푼 게 있으니까 고마웠던 거지. 스페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스페인 지도자가 막 여기저기 하루에 수천 명 죽어나가는데 진단 키트 하나도 없고 전 세계에서는 스페인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앞에서는 미국도 후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봤고 영국, 미국, 프랑스 겉만 화려한 사실상 제국 열강에 찌들어와 있던 거품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똑똑히 봤죠. 일본 보세요. 늘 아시아의 맹주니 뭐니 까불더니 일본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일본의 사실상 국제질서에서의 위상은 추락을 해버렸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전 세계의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아비 귀환이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 이제는 백신의 허브가 되는 전략적 동반자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 자랑스러워도 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명박근혜 때 어디 나가면 어디서 왔어요? 차이나, 일본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당하게 해외 나가서 코리아를 외치시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런 해외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왜 외국에서 이렇게 환대를 했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딴 데 같으면 딴 데도 정보가 있고 다 있잖아요. 뭐 내년이면 뭐 정권 바뀌면
뭐 문재인 뭐 그다음 정권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레임덕이고 뭐고 그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끝날 때까지 다음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방역을 펼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7월달 이후에 집단 면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은 없다고 보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보건의료 스페인과 맺은 것 중에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백신만 맞으면 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은 스페인에 갈 수 있고 스페인 국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류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고 보건조치 사전 통보 그 다음에 기술 협력 지원 자국민 보호 아까 뭐 비행기를 날려준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죠. 저도 나중에 시간 날 때 KTV 한번 몰아서 쭉 보려고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 언론이 안 써줘도 조중동이 아무리 윤석열을 띄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가 가장 대한민국의 전성기 대한민국의 번영을 했던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되게 힘들고 언론에 짜증나고 검찰에 짜증나고 뭐 이런 순간이겠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2021년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당시 그때 이제 언론이 좀 제자리를 잡고 세상이 좀 똑바로 돼 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면서 5년간 집권을 했는지 우린 진짜 그때 가면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현 정부를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재집권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우리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말아먹었다 그러면서 나라 망한 것처럼 떠들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노무현 때 경제 지표가 제일 좋았다라고 떠드는 것 같이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2021년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나중에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함께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싸웠던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사실상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면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또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 좀 있죠.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서 국위 선양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돌아오시면 또 안에서 공격당할 일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회담이라는 게 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국에서 외교를 하면서 얻은 성과 갖고 경제면 경제 분야, 외교면 외교 분야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오늘 어떤 발표를 했는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있는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그냥 넘어가신 분들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그건 뭐야?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종전선언에 중국이 동참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중국도 어 문푸 어 나는 굿이에요. 중국이 종전선언을 치고 나오면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미 어떤 모종의 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이 많이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뒤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도 종전선언에 오케이 하면 당연히 미국도 과거같이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남북이 과거의 적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적화통일이라는 말도 북한이 빼고 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외교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과거 북한은 그쵸? 과거 북한은 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집권 4년 차 되고 1년 정도도 안 남은 대통령이랑은 큰 어떤 합의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저희네들 정권이 바뀌면 또 뭐가 틀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예전 같으면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오면 그냥 북한은 어떤 비난 성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인데도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건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 촉박함이 있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생겨도 뒤집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그 북한도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 거기에 중국의 시진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중국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시진핑 방안을 지금 타진 중이다라고 나오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앞으로 한반도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 마리의 고래가 돼서 같은 고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미국 쪽에 있으면 중국은 2대1로 싸워야 되고 중국 쪽에 있으면 미국이 고립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는 새우일지 몰라도 이제는 당당한 고래가 됐다. 고래 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야. 고래 등에 새우등이 터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당당한 동북아의 균형자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들 국회의원 180명, 국회에서는 이제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결의한 어떤 180명의 국회의원들이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도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외교 끝나고 돌아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되면 진짜 동북아의 외교가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